대한민국 3명 중 2명이 진단만 한다는 무서운 고혈압. 그런데 고혈압 진단 시 200만원 지급되는 국내 최초 고혈압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자, 그럼 저 보험만과 함께 상품 내용과 어떻게 하면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보험은 언제나 보험아. 2020년 11월 달에 국내 최초로 고혈압 보험이 최초로 출시가 됐어요. 정말 국내 최초인데요. 자, 그러면 어느 회사가 고혈압 보험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자, 고혈압 보험은 DB손해보험에서 최초로 출시가 됐어요. 자, DB손해보험이 지금 잘 나가고 수수료 플랜이 매우 좋은데 왜 이렇게 리스크를 두면서 고혈압 보험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하지만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 그리고 고혈압 앞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떤 획기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혈압 보험은 가입 1년 이후부터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가입을 했으면 내년 11월 달까지는 면책사항이고요. 내년 11월 달 이후부터 180 이후부터 청구가 가능해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입하고 1년까지는 면책기간이고 1년 이후부터 180일 동안 고혈압으로 인해서 약 복용하시고 나서 보험 청구하시면 200만원, 20만원 아니에요. 200만원 일시금으로 진단금을 주는 고혈압 보험이 최초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보험 제가 봤을 때 진짜 보험왕 이름 석자고요. 두 달, 세달 안에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보험은 따로 보험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특약, 고혈압 특약이 따로 있는데요. 진단금 특약. 그래서 암진단금이나 뇌혈관 진단비처럼 고혈압 진단받고 180일 동안 치료를 받으면 진단금 200만원을 주는 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가족이 아프거나 큰일이 생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고마운 보험. 이게 바로 고혈압 보험이죠. 자, 그래서 발산의 전황인데요. 늘 건강할 수 있으면. 자, 건강할 수 있으면 솔직히 보험이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아프거나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보험이라는 거죠. 왜냐? 목돈이 나가고 정말 아프면은 회사도 그만둬야 되고 또 간병인도 필요해야 되고 또 생활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이미 늦습니다.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바로 보험이라는 거죠. 자, DB손해보험에서 고혈압 보험. 고혈압 보험은 상품명은요. 예방부터 재활까지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예방부터 재활까지 건강보험 안에 고혈압 특약이 따로 있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예방부터 재활까지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업계 최초로 검사비와 전조증상, 발병 후까지 재활치료비 모두 다 올케어 보장이 되시고요. 신담보, 13종이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검사비, 3대 진단시, MRI, CT, PT, 그리고 뭐 초음파, 뇌파, 여러 가지 뭐 혈관 조영술 주요 검사비 이제 했을 때는 실비 외에 검사비가 따로 지급이 되시고요. 전조증상, 뇌나 심장질환 전조증상, 고혈압 조기 관리 통한 뭐 중증 발전 케어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되시고요. 재활치료, 치료 후 재활을 위한 각종 재활 프로그램도 다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 전 단계부터 전조 증상, 그리고 발병 단계, 그리고 발병 후 단계까지 모두 다 모아서 예방부터 재활까지 커버가 되는 보험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70세까지 연만기, 그리고 20년, 30년 나비, 그리고 나비 면제는 적용이 되냐, 미적용이 되냐, 그 해지 환급금은 표준형이 되냐, 무해지, 나비 부 50%까지 보장이 되냐, 이런 거 컨셉을 따라서 계약자의 니즈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담보가 13종 전격 해부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위에 눈에 띄는 거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노란색 고혈압 진단금이에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담보죠. 그러면은 다른 담보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고혈압 보험, 고혈압 진단 시 어떻게 하면 진단금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보험 청구하는 서류가 필요한지 고혈압 진단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상품 예방부터 재활까지 보험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고혈압 치료비가 있어요. 원발성. 일단은 가입금액은 2,200만원 지급이 되시고요. 1년간의 면책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진단금도 90일 면책기간, 치아보험도 90일 면책기간 있잖아요. 그 90일 동안 병원에 가시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이 고혈압 진단비를 받으려면 1년간의 가입을 무조건 유지하셔야 돼요. 1년 기간은 면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본태성 고혈압은 진단 확정을 받고 거의 다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그리고 180 이상 특정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뜻은 뭐냐면요. 1년 동안의 면책 기간이고 1년부터 6개월까지는 약복용을 하셔야 이제 180일 지나면 진단비를 청구하시면 200만 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80 연속 안 해도 돼요. 만약에 60일 또 약 처방 받았다. 만약에 몇 개월 후에 또 약 처방 60개월 받았다. 또 뭐 1, 2년 후에 약 처방 60개월 받았다. 그래서 그 60개월 세 번을 합치면은 180일이잖아요. 그 약 처방 받은 시기가 180일만 넘으면 보험금 청구하시면은 200만 원 일시금으로 진단금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손해율이 워낙 높아요. 고혈압 환자들은 안 되겠지만 저도 병원에 가면 한 번씩 뭐 진료 대기하다가 혈압 수치 재거든요. 그럼 140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인은 80부터 120 사이인데 뭐 날씨가 추워졌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짠 거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 신 거.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140 이상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140 이상 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험 가입이 안 될까봐 아니면 내가 고혈압인 거 부정하기 때문에 뭐 치료를 안 받고 아니면 약물 치료를 안 받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의사님한테 나 고혈압 뭐 높게 났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1년 동안 면책 기간이니까 1년 지나서 6개월간 약 처방 받으시면 2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바로 고혈압 치료비예요. 원발성. 자, 그러면은 고혈압이 어떤 질병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고혈압 무서운 건 다 알고 계시죠? 물론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당뇨지만 고혈압 당뇨 그 자체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자, 국민병,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거죠. 고혈압 보험 역사상 최초로 DB손해보험에서 많은 하이 리스크를 정말 감안해서 이 고혈압 보험이 최초로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고혈압 질병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 여기 뭐 내용들을 간략하게 뭐 따로 읽으시기 바라고요. 자, 고혈압 설명 포인트예요. 전 세계 사망 1위는 바로 3명 중 1명으로 사망하는 건 고혈압 심내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정말 직격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진단 받은 분들은 거의 다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어도 유병자 외에는 아니면 높은 할증이 된 보험료 외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자, 중간에 보시면 국민병, 소리 없는 살인자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제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평소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사망 및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고혈압 인지율은 매우 저조하고요. 관리, 경치, 풍조, 만연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영상 찍어서 혀가 좀 이게 제대로 못해서 좀 발음이 샜으면 좀 이게 양해 바래요. 자, 한국의 고혈압 유병률은 진단 및 유형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07년도부터 10년도, 13년, 16년도인데요. 점차 30대가 지금 뭐 이게 증가하는 거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에서 이제 100세 사이가 점차 지금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지금 하는 거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고혈압은 이렇게 되는데 고혈압 전 단계가 매우 무섭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의 고혈압 유병률은 현황은 남성은 3명 중 2명이 고혈압이고요. 고혈압 전 단계가 65.8%라는 거죠. 여성분은 5명 중 2명이 고혈압이고 고혈압 전 단계는 43.7% 매우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고혈압 인지 관리율이 매우 저조하고요. 고혈압과 그 합병증 예방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인의 고혈압은 유병률이 추이가 30세 이상 매우 지금 급증이 되고 있고요. 한국인의 고혈압 유병률 추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고혈압 유병률은 지금 점차 감염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매우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남성은 여성보다 1.5배 높고요. 여성분들 45세 이후에 유병률이 매우 급증하고 있어요. 남성 증가폭보다 높은 경향을 여성분이 그래프로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 환자 이제 1100만 시대예요. 지금 5000만 시대의 5분의 1이죠, 거의. 네. 근데 이거는 진단 받으신 분이고요. 그 진단 안 받으신 분 생각하면 거의 5명 중에 2, 3명은 고혈압 진단이 된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이 3명 중 2명은 고혈압. 정부 예방 역할도 강화가 됐고요. 고혈압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인지율은 70%가 정체가 됐다는 겁니다. 자, 20대도 요즘에 고혈압 환자가 5년 사이에 62%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1100만 시대, 고혈압 인지율은 10% 정체가 됐다. 한국인 3명 중 2명은 고혈압,
그 20대 고혈압이 5년 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로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신담보 재활치료 현무의 급부 부가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로봇, 심장 통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예방부터 재활까지 보험에 다 특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고혈압 보험, 고혈압 진단비에서 포커스를 두니까 넘어갈게요. 자, 일단 중간에 보시면은 고혈압 치료비예요. 원발성인데요. 50세 이상 이하는 200만원, 50세 이상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아무래도 60세 이상은 고혈압 이제 확정 진단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1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만원 초과시 상사, 상해사마 1억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초과시 이제 보장, 최저보험료가 3만원부터 구성이 된다. 자, 예방부터 재활까지 보험은요, 이렇게는 뭐, 뇌혈관 진단비와 상해사망, 뭐, 뇌전증, 그 다음에 심근경색 진단비도 넣을 수 있는데요.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고혈압 치료비 200만, 그 200만원 원하시면 표정항암 3000만원, 기타 신담보 모두 2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고혈압 200만원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3만원 이상 구성을 해야 돼요. 적립보험료 포함해서요. 그래서 3만원 맞추려면은 3만원 맞추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적립비를 올리던가 아니면 페이백 담보를 넣으시면 돼요. 페이백 담보는 뭐 납입 면제가 되고 또 여태까지 보험료를 돌려주는 페이백 기능이 있으니까 보험료는 좀 약간 비싸요. 그래서 이 담보를 넣으시던가 아니면 30년 만기로 맞추면은 이제 3만원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신담보가 13종이 지금 추가가 되는데요. 뭐 MRI 검사비도 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그 안전자 단층 촬영도 이제 검사비 지원이 되고요. CT, MRI, 뇌파, 뇌척수액 뭐 검사비 지원까지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 조영수 검사비도 실비 외에 별도로 예, 특약을 넣으시면 중복해서 진단금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 핵심적인 게 고혈압 치료비 원발성이에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특약 이제 약관을 볼게요. 특정 고혈압 진단 확정으로 일단은 보태성 고혈압으로 진단이 맞고요. 180일 이상 특정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고혈압 질병 자체 보장 업계 최초로 이 특약이 신설이 됐어요. 전 세계 사망률 1위, 뇌혈관 허혈성 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고혈압이 필수 아이템이라는 거죠. 자, 밑에 보면 고혈압은 만성 질환의 뭐 이제 원인이고요. 고혈압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비만 아니면 활동 부족도 있고요. 증상은 두통이나 현기증, 목덜미가 예, 뻣뻣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도 있고요. 치료는 약물 치료나 생활 뭐 식이요법도 있고요. 예방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식생활이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 약관을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일단 비갱신형, 갱신형 있고요.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로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날부터 1년 동안 면책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관을 볼게요. 자, 고혈압은 원발성은 뭐 이렇게 딱 분류표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뭐 국내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약물 치료하면 의사가 피보험자 고혈압 지속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약물 뭐 이렇게 더 시각청을 위해서 뭐 180일 이상의 기간에 처방을 받아 치료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고혈압 본태성 원발함이 이제 원발성이 동반되지 않고 기타 질환의 증상 관리 합병증 예방 목적으로 혈압 강화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은 이제 그 진단금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혈압 이제 원발성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거는 예시표예요. 그러니까 1년간 면책액이고 1년 이후에 180일 거의 다 고혈압 진단 받고 두 달 한 번, 세 달 한 번씩 약 처방 받잖아요. 그 약 처방받은 시기가 180일이 지나면은 보험 청구하면 200만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달아 180이 아니다 할지라도 뜨문뜨문 갈 수 있잖아요. 그 여기 약관에 보시면은 뭐 2020년 1월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6월달에 제가 60일 약 처방 받고 시간이 없어서 또 그 1년 지나서 60일 처방 받았어요. 그것도 1년 지나서 60일 처방 받았어요. 그러면은 합쳐서 60일이니까 180일이잖아요. 180일 그 받은 거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지, 뭐 의사소견서 진단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청구하시면은 이 60일 연달아도 되고 뜨문뜨문 가셨어도 되고 이 모아서 180일만 지나면 진단금 200만원 얼마라고요? 200만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최저보험료가 3만원인데 객관적으로 한번 동계산을 해볼게요. 3만원인데 1년간 면책이에요. 36만원 그리고 180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18개월이잖아요. 18개월 예 3만원 곱하면은 54만원이잖아요. 54만원 보험료 내고 180일 지나서 진단금 200만원이면 거의 뭐
뭐 3배 이상 수익률이잖아요. 보험료 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혈압 진단 안 받거나 본인 스스로가 혈압이 높다. 아니면 예전에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 이번에 가입하고 나서 고혈압 진단금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요. 1년 면책 지나고 나서 이제 180을 처방받고 나서 이제 가입일로부터 18개월 지나고 나서 보험 청구하면 200만 원 지급이 된다. 내용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고혈압 보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두세 달 안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거고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두세 달 후에 이 특약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가입하시고요. 제가 14년대 보험 인생에 제 촉은 정말 무지 못하거든요. 제가 더듬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특약 따고 나왔을 때 이건 대박이다. 손해율이 매우 높은 상품이니까 이거는 두세 달 전에 유튜브에 올리고 많은 지인분들 이건 소개시켜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한 주평, 고혈압 진단비 뭐 대박이다.